안녕하세요, 마리마. 오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추운 날. 머니메이커 금이랑 또 파손아이스랑 웨스트 레인보우랑 세개 분갈이를 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추웠답니다. 이곳은 어제 엄청나게 내린 눈으로 아주 그냥 갑자기 오늘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여기저기에 막 빙판길이 생겨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요. 분갈이를 했답니다. 이 아이는요, 머니메이커 금이에요. 제가 원래 있던 아이였는데 엄청나게 예쁘게 물든 그런 애였는데, 아유, 세상에나. 날 버리고 떠났으니, 어찌하오리까. 날좀 보소하고 붙들어 봐봐, 봐봤자 소용이 없어서. 에헤이, 그래, 잘 가라. 머니 메이커. 그만! 보내고, 오늘, 지난번 드렸던 걸로 식재를 했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요, 이제 예전처럼 다시 물을 들게 하려면 아주 그냥 오묘한 빛깔으로 물이 드는데, 그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너무 예뻐요. 예쁘니까 키우겠죠? 통통통통통 바닥에다 또 칩니다, 쳐. 아이고, 칠 때마다 좀 불안하긴 해요. 항이 들어올까 봐. 아유, 참. 이걸 누가 시켜서 한답니까? 이 추운 날 그냥 따뜻한데 이불 펴놓고 그냥 늘어지게 잠을 자도 될 시간에 맨날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있으니 미차요, 미차. 웃겨요, 그죠? 에헤라데야, 바람 분다. 연을 날려보자. 연도 날릴지 모르면서 왜 끄떡하면 이 노래가 나오는지 정말 저도 알 수는 없지만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참말로. 그냥 이런 거할 때는요, 마음이 바빠요. 마음에서는 벌써 막 봄을 엄청 기다리고 있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주 해만 나면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요. 우울하면 그냥 왕 짜증나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엔 뭘 했을까요? 파손아이스. 참, 이 이름 처음 들어봐요. 근데 너무 색감이 예뻐서 샀거든요. 가성비가 짱이었고요. 저는 이런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가성비 좋은 애들. 어서 올라오시오. 예쁘죠? 그죠? 저는 이런 애들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예쁘게 이게 물들면 이제 더 붉은빛을 띠겠죠?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런 아주 막 비싸고 고급지고 막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그런 애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렴해도 내 눈에 이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흙은 원래 항상 썼던 다육 더하기 흙을 쓰고 있고요. 화분은 어제도 이제 살짝 옥상에 가서 눈도 치우고 화분도 또좀 덮었어요. 흙 버리고 밤에 집에 와서 또 씻어가지고 그 재활용하고 있답니다. 뭐 마음에는 안 들어요. 어쨌든 화분이. 근데 재활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죠. 이상하네요. 그게 한번 마음이 떠서 그런가? 뭐 찾아볼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싹 사라진 거. 처음에 냉해 입었다 갈 때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걸로 냉해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맛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냉동이 됐었나 봐요. 냉동. 그냥 냉해 정도가 아니라 냉동 상태. 그 녹으면 괜찮아지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요. 녹지도 않고
그냥 고개 숙이고 가더라고요. 날 버리고 가는 님은, 아니 이게 뭔 노래야? 왜 이렇게 주절주절 혼자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 원래 이랬나 싶기도 하고, 어느 때부터 이랬나 싶기도 하고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나리가 났네. 아리랑 아나리가 났네. 노래하는 다육맘 마리맘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것이 그 노래인가, 저것이 그 노래인가, 우리의 옛 노래를 찾아서. 꽃사시오, 꽃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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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이, 까먹었어요. 사랑의 꽃, 아유. 꽃바구니 둘러매고 꽃팔러 나왔소. 붉은 꽃, 하얀 꽃, 놀이고도 하얀 꽃. 가사를 똑바로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지멋대로 불러서요. 꽃사세요 노래가 왜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꽃사세요, 아니, 꽃사세요,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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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꽃바구니 둘러매고 꽃팔로 나왔소. 붉은 꽃, 하얀 꽃, 놀이고도 무한 꽃, 남색, 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백낙꽃, 아롱다롱의 고운 꽃, 거시기 머시기 좋은 꽃. 아유, 화분 분갈이 하나 하는 동안 말이 막 혼자 원맨쇼 하고 있습니다. 참. 요런 거 아니면은 뭐 때문에 웃고 살겠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얘들아,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어. 니네 바쁘면 니네 일 보렴. 엄마가 찜해놓은 다육이 있는데 거기다 입금만 해주라. 알겠니? 복돈도. 뱅킹 해줄게, 뱅킹. 이런 못된 엄마가 있답니다. 아, 진짜 이거 식재도 끝내놓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아이스 바손. 아니, 아이스 바손이래. 바손 아이스. 웨스트 레인보우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제 3월. 입춘 이제 겁먹었어요. 저 입춘 지나면 그때 옥상 온실로 애들 옮길 겁니다. 그 안에는 집에서 데리고 있을 거예요. 내 눈으로 매일 봐야지, 확인해야지. 앙대요, 앙대. 내가 얘네들을 지켜봐야지. 그래야지 안심을 할수 있단 말입니다. 안심을. 예쁘죠? 아유, 아주 그냥 꽃다발, 꽃다발이에요. 아, 아주 그냥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마리맘이 아주 그냥 아주 단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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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하고 있네요. 이게 제가 작년에 이 아이를요, 웨스트레인보우를 큰거 하나 사다가 꼬집기를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해가지고 얼굴이 한 개에서 세 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예쁘게 키웠는데요. 그것도 같이 뭡니까? 에이, 제가 우리 이거 정말 예뻐요 하고 자랑하는 애들 다 갔어요, 다. 날 버리고 가서 너희는 좋느냐?
얼마나 좋느냐, 손길 떠나서. 참, 그 웨스트 레인보우가 물이 들면 정말 예쁜 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킵장에서 키우시는 사람들 보면, 그런 분들 거 보면, 와, 저렇게까지 예쁘게 물든가 할 정도로 거기에서 반해가지고 계속 도전, 도전, 도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주로 저는 사각분을 많이 써요. 진열하기가 좋아가지고. 딱 정리할 때 좋아가지고. 근데 요새 조금 바뀌었어요. 둥근 분도 써요. 은근히. 아, 근데 화분을 좋아하는 그것도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한때는 아무 무늬 없이 딱 단색 사각 화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요새는 약간 둥근형 화분이 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화분도 사야 되고, 또 다육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주 이쁘면 하나를 더 사고 싶어 해요. 더 이쁘게 키워서 저거하고 똑같이 놔둬야지. 저만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있던 것도 드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주 비싸지만 않으면, 옷도 잘안 사요. 왜냐? 다육이하고 이러고 있느냐고요. 어디 쇼핑 갈 시간도 없어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요, 맨날 다육이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어디 시간을 많이 내야지 쇼핑도 하러 가고 그럴 텐데, 옷도 안 사고요. 아유, 참, 다육이에게만 꽂혀가지고, 그러고 산답니다, 집안에서. 누가 나오라 할 때도요, 다육이 막뭐 해야 될일 있는데 나오라 가면은요, 안 나가요. 뻥치고, 바쁘다고 뻥치고, 그냥 집에서 이거 한답니다. 아, 근데 이제 들켰다. 괜찮아요. 저 아는 사람들은 제가 이거 하는지 별로 아는 사람 없거든요. 아이고, 통통통통통통통통. 그래, 엉덩이도 때려주고. 마사로 마감토를 합니다. 이제 마감토는요, 저는 대립을 쓰고 있어요. 대립, 마사 대립을.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밖에서들 애쓰셨습니다. 아니면 다육이랑 노느냐고 애쓰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저녁 되세요.